전남 순천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소강 상태를 보이던 불길은 강한 바람에 다시 거세지기도 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는데요.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둠 속 야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새빨간 불길이 타오릅니다. 3일 낮 1시쯤 순천 송강면의 한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불로 이어진 겁니다.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일 오후 2시 기준 산불 영향권은 축구장 180개를 합친 면적인 129만 제곱미터로 집계됐습니다. 산림당국은 진화작업 이후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이곳은 어젯밤 산불이 휩쓸고 간 현장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풀과 나무가 모두 새까맣게 타버렸고 옆에 있던 묘지 역시 검게 그을렸습니다. 인근 마을 두 곳의 주민 80여 명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. 주민들은 밤새 이어진 산불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동이 트자마자 진화 현장을 찾았습니다. 한숨도 안 자고 불이 얼마나 내려오냐 우리 마을로. 왔다 갔다 보고 댕겼어. 뭐. 전부 나와시방 여기 이웃과 대피했지 전부 다. 노인당이 전부 대피했어. 피해 규모가 100헥타르를 넘고 불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산불 대응 3단계. 순천 송강면 산불 현장은 4일 새벽 5시를 기해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. 밤새 저지선을 구축해 진화율 60%를 유지하던 산불 진화 현장에서는 한때 강한 바람으로 인해 44%까지 떨어지면서 우려를 낳았습니다. 산림당국과 순천시는 인력 700여 명과 헬기 12대, 장비 40여 대를 동원하며 진화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. 방화선을 구축을 해서 마을로 이게 와서는 안 되니까 산이 여기가 험하고 조림지거든요. 침엽수가 주로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말도록 그 선을 구축을 했고 산림당국과 순천시는 잔불 정리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작은 불씨가 다시 커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.